오늘의 뉴스9입니다. 일본이 언론에 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원전 통제실까지 보여주며 안전성 입증에 주력했는데 우리 정부도 100일 동안 수산물 수입 업체 2만 곳을 전수조사합니다. 육사에 이어 국방부도 청사 안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과유불급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연찬회와 워크숍을 각각 엽니다. 정기국회를 대비하고 총선 전략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허위로 의료생협을 만들어 100억 원 넘게 건강보험료를 타낸 60대 부부를 잠복 끝에 찾아보니 집안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과 귀금속이 나왔습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3명 중 1명으로 줄었습니다. 10년 전 9명 중 1명이었던 데서 크게 낮아졌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